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계시는 교포인데 저에게 사주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에게 두 가지를 특별 주문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가 이혼을 자꾸 원한다. 이혼이 될지 안 될지 이거 하고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이 매도가 이루어지는지 이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게 의뢰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주를 한번 올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일간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일간 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일간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행상 목과 화의 유무를 봐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계수는 자기의 목적이 자기의 만물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목적 대상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 빛이 있어야 한다. 빛이 있을 때 영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 이 사주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한번 여러 부분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는 1960년생 경자입니다. 경자생입니다. 경자. 그리고 경친입니다. 경친. 그다음에 개사. 그다음에 병진 이렇게 있습니다. 병진. 경자, 남명입니다. 남명인데 사주에서 이 사주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이혼을 하느냐,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이혼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좀 참고 견디면 좋겠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고 여기에 정체라 해가지고 여기에 아내에 대한 글자가 여기 딱 있습니다. 여기 아내에 대한 글자가. 자, 그러면 먼저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일간 계수를 갖고 있어요. 계수를 갖고 있는데 사주가 신약한가, 신약한가 또 용신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계수를 갖고 있는데 경자에서 자는 지장간의 임과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계. 임계를 갖고 있고 진은 을계무라 해서 지장간을 가지고 있고 산은 무경병을 갖고 있지는 을계무라 이렇게 나오죠. 을계무. 신강인지 한번 찾아보자. 신약인지 용신을 자리하니까 계수를 갖고 있는데 자기 인성이 옆에 있죠. 인성도 있고 또 인성도 있고 자 온전하게 임과 계가 있고 뿌리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이란 속에 진 속에 계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착근하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다음에 진 속에도 여기도 계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 속에 경금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 계수에게 힘을 실어주는 금, 인성하이, 인성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비견비겁이 이렇게 곳곳에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수는 전체에 자기 도와주는, 자기를 상생하거나 비견비겁 해주는 그 인자가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걸 보려고 한다는 거죠. 계수가 신강사주냐, 신약이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가 자기를 다 도와주는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강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신강사주. 신강사주는 빨리 이제 용신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용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참고할 것이 있다. 진이란 글자가 진이라는 글자가 이게 잡기격인데 잡기 재관격이라 그러는데 진월을 볼 때는 항상 진월 지금이 진월입니다.
지금이 밖에 나가보세요. 온갖 온갖 풀들이 쑥쑥 자라고 있고 진은 물의 창고다 그랬습니다. 물창고. 자, 그런데 진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진도 청명과 고구를 봐라. 청명과 고구. 청명 이유냐 고구 이유냐. 청명이었을 경우는 시작이 되고 진월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15일 정도가 되는데 이 청명은 굉장히 좀 그래도 한기가 있기 때문에 화기, 병화를 굉장히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병화. 그런데 이 사주는 지금 진월이, 경진월이 거의 입하, 여름철 딱 입하가 되는 시기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고구를 지나서 이후에는 활기운 자체가 굉장히 좀 그래도 강렬하게 솟구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개수를 보니까 전체가 습하고 냉한 것이 많아요. 물이 너무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개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 속에 있는 무토가 이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신은 무토에 해당이 되고 병화는 희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풀면은 이제 이 사주는 끝난 겁니다. 그냥 다 보이겠죠. 어떻게 살고 또 결혼이 이혼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냥 찾을 수 있고 부동산 문제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왜? 이미 답을 다 찾았으니까. 무토하고 병화. 그러면 얘 여기에서는 사주 여덟 글자에서 얘가 굉장히 치명적인 아이다 이걸 얘기해 주죠. 사주에서 용신 역할을 하되 사 속에 있는 병화도 사 속에 있는 무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는 습하기 때문에 무토를 취하지 않고 이 사를 취하는데 얘가 상처받으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긴다는 걸 얘기해 주죠. 사주에서 용신이 상충을 받을 때 그때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빨리 대운을 보면 알겠죠. 대운 자체. 대운. 경진 신사가 나오겠죠. 신사. 이모가 되겠죠. 이모. 개미. 갑신. 을류. 병술. 정해. 이렇게 나오겠죠. 정해. 신사. 그러면 1,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현재 정해 대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해 대운에. 정해 대운에 있는데 얘가 뭘 약해하냐. 정해인데 이 사라는 글자가 배우자 자리인데 아내 자리인데 얘가 가장 중요한 용신 역할을 하는데 얘가 돼지가 들어와서 사의 상충이요 이렇게 뜨는 거죠. 61세부터 이것을 딱 배우자절을 깨고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은 얘는 사와는 배우자절은 깨지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얘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아내가 배우자가 이게 해가 들어오면 이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여기서 보면 관이죠. 관? 변관이죠. 결국은 뭐냐면 이 사는 배우자 자리는 깨지고 아내는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백발백중 이혼이다 이걸 얘기해도 이혼이 됩니다. 언제 되냐는 것은 바로 세운을 집어넣으면 알겠죠. 달까지도 한번 맞춰볼 수 있겠죠. 이혼은 100%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아 마음을 이제는 고추 세우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주는 이혼이 성립될 것이다. 정해 대운에서 이혼이 성립될 것이다. 만약에 이때 이혼을 하기 싫으면 도망가라. 도망가서 이때 71세까지만은 잠수 타다가 나타나면 되겠죠. 그러나 이 시기에는 어쨌든 부부의 관계는 금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이 갔어요. 사회 상충.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는 이 사주는 마음을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아내 자리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용신이 왜 중요하냐면 용신이 깨졌냐 안 깨졌냐를 보고 용신이 좋은 역할을 했느냐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용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사 속에 있는 무토가 용신인데 얘가 상충을 하게 되겠죠. 상충, 사회 상충하면 주거자리겠죠. 주거자리니까 집에 대한 부분이 집, 주거가 집이 흔들린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부동산은 매매가 이루어지냐 흔들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매도가 이루어지냐 매도가 이루어지느냐 샀다 팔았다 하는데 여기서는 매도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걸 이야기해줘 사회 상충 부동산 문제는 이 사주는 무조건 처리가 해결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줘 해결됩니다 언제 되느냐도 세운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이분은 저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특히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하늘의 두 조각 나도 부동산은 매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아내와의 관계는 함께 가기가 힘들 것이다. 아내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덟 글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을 깨졌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금이 간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진진, 자영살이라 그랬어요. 관성이죠. 이것은 관성. 관성은 남자에게는 직장도 해당이 되면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진진, 자영살이 있다. 올해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서로를 부딪히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시기에는 본인도 굉장히 허하다 이겠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서 자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자입니다. 형벌형자죠. 형벌형자. 내 판단과 내 결정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올해는 부동산 문제, 자녀에 관계된 부분은 올해는 그냥 지나가자 이걸 이야기죠. 올해 굳이 이걸 가지고 고집부려서 매도할 것은 하지 말아라. 매도하고 그것은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병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분도 이럴 때는 소갈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소갈이 할 필요가 없느냐? 소갈이 해봤자 해결책이 없는 소갈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뭔가 승부수가 있을 때, 괜찮을 때 부딪히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딪혀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올해 갑진년에는 아무리 본인이 신경쓰고 노력을 한다 해도 자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것이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이런 시기에선 크게 개입하지 마시라. 이미 장성한 자녀겠지만은 이 사주에서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분도 이 사주에서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고 되니 의사병원인의 자녀에 관계된 부분은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사주에서 용신이 왜 중요한가? 용신 중요하죠. 용신 중요한데 용신이 깨질 때는 고서에서는 용신이 깨질 때는 사망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망이 당사자가 사망하느냐 타육친이 사망하느냐 그걸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주에서 용신이 육친 중에서 그럴 때인지 들이대는 거죠. 어떤 육친이 충을 받는가 그 용신이 어떤 부분에서 깨지는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한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이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은 마음에서 정시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부동산은 매도는 이루어진다. 부동산 매도를 이루어지는데 저는 다시 그 매도를 이루어지면은 다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시 권유를 할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본에 사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매도는 이뤄도 다시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로서 가게에 관계된 부분을 하는 것이 좋냐, 집이냐, 집에 관계된 부분을 그래도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용신을 사주에서 한 사주를 갖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화기의 유무를 봐줘야 한다. 화기가 참 중요하다. 근데 화기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인데 얘가 깨졌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깨졌다. 상충을 받았다 이걸 이야기 주고 이 사주에서 개수가 간목이 우행상 목과 간목과 을목이 어디 있느냐. 천간에 나타나 있지 않다. 지지에서 암장되어 있다. 을목이 암장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이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왜 괜찮냐? 진 속에 있는 을목은 나서로 아무리 치고 아무리 얘를 베어도 금방 하루만 지나면 솟구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괜찮다.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하냐?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